0935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메커스입니다. 메커스, 은, 는 동사는 비메모리 반도체인 PLD 반도체, FPGA 반도체, 와 아날로그 반도체 등을 기술영업을 통해 판매하고 기술 지원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솔루션 업체임. 사업은 AMD, 자일링스, 자일런스, 르네사스, 레니서즈, 메이콤, 메이컴 등 세계적인 반도체 전문 회사들의 제품을 국내에 들여와 기술영업을 하는 반도체 유통업체로 분류될 수 있음. 대부분의 매출은 비메모리 반도체로 구성됨. 기업 개요 -2006년 12월 주 코아크로스로부터 인적 분할되어 설립되었으며 무역업과 전기전자 제품 및 부품 도소매업 등을 주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음. -자일링스, 인터실 등 세계적 반도체 전문 회사들의 제품을 국내에 들여와 비메모리 반도체인 PLD와 아날로그 반도체 등을 기술영업을 통해 판매하고 기술을 지원함. -연결 대상 종속기업은 구조조정 및 투자업을 영위하는 주 메커스 인베스트먼트와 SSD 스토리지를 유통하는 주 메커스 시스템즈가 있음. 재무 -FPGA의 통신중계기, 산업용기기, 방위산업체 등 사용처 확대로 지배기업의 매출이 증가한 가운데 종속기업의 스토리지 공급 확대로 전년 대비 양호한 매출 성장. -양호한 매출 성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율 상승으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하락, 외화환산 관련 비용과 금융자산 평가 손실 증가하며 순이익률도 하락. -사물인터넷, IoT, 인공지능, AI, 챗GPT 수요 확대에 따른 관련 비메모리 수주 증가가 기대되나 전반적인 반도체 산업의 업황 부진으로 외형 성장은 일정 수준에 그칠 듯. 2023년 6월 9일 기준 장마감 메커스의 시가총액은 2,454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메커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373위입니다. 메커스의 상장 주식수는 1,616만 3,092주입니다. 메커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메커스의 퍼은 9.86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2.3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5.7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36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8,32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9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540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69배, 8,97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79%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95번지억 원, 260억 원, 315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81번지억 원, 250억 원, 222억 원입니다. 메커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06번지 94%이고 유보율은 1302.61%입니다. 부채 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41.26이며 전일 대비해서 30.31 더하기 1.2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83.71이며 전일 대비해서 7.